백승 트럭은 인형 행사 가면 인기 있는 트럭이 되고, 근데 그 무정 트럭은 프라모델 행사 가면은 엄청 인기를 끄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. 근데 나 일단은 그런데 네네. 구경 오는 애들은 여자애들보다 남자애들이 보내니까 아무튼. 그렇죠. 프라모델 행사는 최다 남자들이니까. 그러니까 막 물어본 애들 대다수가 20, 30대 친구들. 그래서 피그마라고 하니까 되게 좋아하던데요, 애들이. 피그마 태워서 이렇게 세팅하니까, 와, 이거 이렇게 돼요? 이러면서. 가격도 저렴하고, 프라모델보다. 피그마 애들 태우면 하는 게 없거든요. 그리고 밑에 발판까지 해갖고 그 대공사를 버리신 선생님 대체. 그니까. 근데 그 생각보다 오래 걸렸잖아요. 아시잖아요. 백쌤 저 그거 다 만드 그두대다 만드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시잖아요. 그거 모두 스포도 잘하셨잖아요. 그니까. 그거 두대다 만드는데 3년 걸렸나? 와.